안녕하세요. 인쇄통TV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거래처가 이쪽 박람회를 부스를 차려가지고 한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제품들을 부스에서 여기는 마스크업 채여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해놨네요. 아, 이런 진열도 보면은 좀 어떻게 더 예쁘게 할까. 뭐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는 저희 거래처 직원분한테 잠깐만이라도 간단하게 인터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마스크 거래처들 담당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전산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정리입니다. 정리인데 여기까지 쫓겨온 거예요? 네. 저희 부풀었고 기가 편한 저희 싱그라미 마스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일단 참여하게 됐고요. 박람회는 처음이어가지고 기대가 되네요. 너무 기대돼요.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저는 어쨌든 인쇄 쪽 유튜버니까는 인쇄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배너식으로 걸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제작을 많이 하시네요. 고리들은 다 제공을 해주나 봐요. 등들은 다 메타당 하나씩은 제공을 하는 것 같네요.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 누군가 뭐 한다고 하면 다 나도 나서서 알려주지. 이쪽은 멀리서 봐도 눈이 뜨일 만큼 화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왔네요. 여기 보면은 또 고리들이 여기는 또 다른 고리를 제공을 해주네요. 이 카페트들은 무겁다 보니까는 이런 다른 고리들을 또 따로 제공을 해주나 봐요. 우와, 박람회 저 큰 트럭이 통째로 들어온다. 저 문 연체로 나간다. 박람회 맨날 가보기만 했지 이런 준비하는 거 이런 거를 가본 적이 잘 없어서. 늘 박람회는 많이 가봤어도 박람회를 시작하기 하루 전의 모습은 잘 안 봤죠. LED판으로 저거를 광고로 해서 저거까지 쓰신 분들 돈 많이 드셨겠다. 전등도 추가로 구매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역시 웬만한 박람회보다는 차라리 인테리어 박람회다 보니까 이런 부스에도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액자를 따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쳐두셨네. 아, 이것도 멋있긴 하다. 이 방역 이쪽 통과하는 그런 문도 따로 만드셨네. 나도 나중에 인쇄대전할 때 이런 거 만들어도 좋겠다. 아예 어둡게 이렇게 천막까지 위에 쳐가지고 전시관처럼 느낌이 나게끔 제작하신 분도 계시네요. 촬영하고 났더니 해가 졌네요. 오늘 납품도 하고 인터뷰를 조금 따보려고는 했는데 시작도 전에 인터뷰하는 건 아니라고 하시길래 인쇄물을 해줄 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안 필요하고 그런 것조차 잘 판단이 안 돼가지고 좀 더 잘 알고 했으면은 그럴싸한 것들 많이 해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몰라가지고 많이 못해드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안에 들여다보니까는 진짜 신경 써가지고 열심히 만드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존경스러워요. 전시회 하려고 하면 뭘 해 준비하고 뭘 하고 뭘 해라. 제가 가이드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